1대 6이야. 1대 1대기 아니야. 1대 2 원래. 하단을 안 막아야 되나? 철권을 하지, 철권 방송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 보고 했지, 당연하지.
보고 안 막았지. 이거는 나오는 거 보고 안 막아야겠다 하고 안 막았지. 아, 양손 보고 눌렀지. 레망레? 이런. 전화 걸어야 돼. 와, 빙. 와, 앞으로 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 저는 다 보고 합니다. 다 보고 합니다. 내가 못 보는 게 어딨어. 아, 내가 사실 이게 머리 스타일을 바꾼 이유가 있거든. 여기 아니에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그럼 이거 맞아라. 원투니 해머 들어가. 아 씨발, 해머 가드 시켜. 짠손 썸머 하면 이기겠다. 해머 짠손 썸머. 네, 하고 싶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면해주고 데미지가 안돼 안 뽑히니까 하체트 하고 싶단 말이지. 아이고. 내 왼쪽 내기 가까운 거예요. 오, 잡아놨다. 막지 마. 안 막아야 다음에 또 쓰지.
자꾸 그러니까 막 나쁜 생각 들죠. 오, 엄마금, 엄마금. 원, 투, 니. 하체 탈 때 엎어. 하체 또 올 때 엎어하면 돼. 잼이랑 같이 맞을 거예요. 빨리 하면 잽이랑 같이 맞을 텐데, 제가 알기로 10이랑 같이 프레임이랑 같이 맞을 거예요. 뭐 옛날이랑 프레임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차지 해머랑 차지 양발이랑 프레임이 같거든. 근데 차지 해머가 옛날에는 잽이랑 같이 히트였어.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대로면은 양발도 같이 히트하겠죠? 그럼 뭐 저스트가 10이랑 같이 맞으니까 11이랑 같이 맞는 것도 굉장히 잘 쓴 거죠. 하겠죠. 하체도 한번 하고 싶어. 딱딱. 어우 씨발. 아이 되었다. 플레이를 바꿨죠. 이제 그러면 하이킥 합니다. 빙. 브라이언 좋아요. 브라이언은 이게 캐릭이 어렵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캐릭만 딱 놓고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해. 난.
실수는 제가 별로 안 해봐갖고 잘은 모르겠어요. 저 약간 녹티스처럼 생긴 캐릭터 싫어하거든요. 게임하는 망자. 아씨, 저주받았네. 저 하체트가 계속 막혀서 그런 걸걸요? 그거는 이제 웬워퍼 하고 늦게 횡신해서 늦게 기술 내밀 때 워퍼에 걸려요. 게임하는 망자. 게임하는 망자. 일단 근데 콤보 실수 이런 거 말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리치가 짧아가지고 이게 거리 조절 잘하는 상대를 만나면은 한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13으로 바뀌는데 데미지가 세집니다.
예. 네. 콤보에서는 아보름발 썸머. 근데 이게 4타가 넘어가면은 그냥 중립 오른발 썸머, 오른발이랑 데미지 똑같은 타수가 많으면. 아이씨, 뭐 잘못됐다. 아이고, 씨, 대신. 이제 청소부키 가겠죠? 그렇지. 상대 대피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철권에 거의 기술 대부분에 진짜 미세하게는 상대 대피가 조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 이따가지. 아유, 잡았다. 하여 브라이언도 하이킥을 쓰긴 해야 돼요. 캐릭터가 써주긴 해야 돼. 어쨌든 콤보에서 데미지가 나오는 거는 브라이언이 확실하잖아. 허랑 약해 아니에요. 요가 좋죠? 상성 타는지도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샤오유 이봐, 이런거 말고는 상성을 타나? 샤오유한테 쉬운게 어딨어. 샤오유 쉽게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샤오가 쉽게, 샤오를 상대로 만났을 때 쉽게 이기는 거 뭐, 그, 뭐냐, 클라우디오나 뭐, 샤오한테 좋은 거, 클라우디오.
클란도 일단 짱이 존나 짱이야. 샤오한테 클란 진짜 존나 짱이고. 근데 이런 의미 없는 토론을 하지 맙시다. 이죠. 아유, 저걸 쓸 줄 몰랐다. 하차트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 하체트 왔다. 왔다. 하체트 딱 됩니다. 딱 됩니다. 아, 그 기모띠.